즐기는 다양하고 힙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How to 종로. 안녕하세요. 센스 있는 종로 사용법 How to 종로의 주현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How to 종로는요.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그만큼 날씨는 기껏 맥히고 불거리는 풍성의 하루하루가 페스티벌 같은 요즘인데요. 종로도 진짜 페스티벌이 가득합니다. 과연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10월 축제 맛집 종로로 함께 가보시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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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제가 얼마 전에 도넛로 소개해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클릭하셔서 7월에 나왔던 하트 종로 도넛로 즐기기 영상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이 창덕궁 앞 도넛로는 조선시대 왕이 백성들과 만나는 길이었으며 개화기 때는 다양한 문화예술이 꽃피웠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도넛로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도넛로 문화축제. 이번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조선시대 왕이 행추하던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나들이 퍼레이드. 임금님 너무 멋지세요. 그리고 1920년대 화려했던 도넛로를 누비는 여민락 패션 페스티벌까지 화려하고 다채로운 행사들로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도넛로 축제, 종로 10월 축제로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 음식 축제입니다. 말 그대로 옛날 궁과 사대부 집안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소개하는 축제인데요. 지난해엔 경복궁에서, 올해는 흥선대원군의 사가 운현궁에서 열렸죠. 과연 당시 고위층이었던 왕과 선비들은 어떤 걸 먹었을까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이렇게 고중을 거친 전통 음식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고요. 당시 왕이 먹던 음식을 직접 시식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바로 이 맛이야. 5대 고궁을 품고 있어 가능한 종로구만의 자랑스러운 축제,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 음식 축제. 전 아무래도 전생에 궁주였나봐요. 축제 너무 끌린다. 너무 끌려.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한옥마을 북촌도 10월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12일에 열린 2019 북촌 축제. 제가 지난달 소개했던 서울교육박물관 마당에서 개최됐는데요. 예부터 북촌은 5대궁을 중심으로 왕실 공예품을 공급하던 경공방이 밀집해 있었다고 하죠. 북촌 축제는 이런 북촌 공방의 전통 공예를 체험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축제에는 궁중문화 재현 행사와 함께 장인들이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공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북촌 한옥 구경과 색다른 체험도 하고 싶다면 어디 북촌 한옥 축제도 찜!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행복한 순간이야 해피 데이즈. 행복한 10월의 순간을 즐기고 싶다면 제가 소개해드린 종로구 축제 체크해두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센스 넘치는 하우트 종로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특별한 종로 사용법, 종로를 즐기는 다양하고 힙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How to